사실 그 4월 공항 출국 영상에 대해서 댓글 반응 기사는 진짜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지용 오빠 약했어요? 진심 걱정되는데 몸을 저렇게 한시도 가만히 못잃 수가 있나요? 라고 팬이 쓴 것으로 보는 댓글이 달렸다고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다른 또, 기사에서는 뭐 다른 팬이 몸을 가만히 못 드는 게 예전보다 훨씬 심해졌어. GD 뭔가 많이 불안 초조해서 나오는 행동처럼 보인다. 진심 걱정된다 등 불길한 예감이 섞인 반응을 이어갔다고 하면서 지금 저 글들이야말로 지디는 마약을 한게 틀림없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지디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각자 도생 시대의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바로 그래서 이 달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달그림. 여러분들이 봤던 검고 흰이달 그림이 딱 어떻게 됐어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달이 색깔이 똑같네? 사실 다른 하나니까요. 사실 다른 하나잖아요. 다른 하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요. 달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보이느냐, 흰색으로 보이는가는 실체적 진실, 그 달이 검다, 희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렇죠. 달이 어떤 배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검은 구름에 쌓여 있는 달은 검게 보일 것이고 흰 구름에 쌓인 달은 희게 보일 것이다. 아, 반대군요. 흰 구름에 쌓인 달은 검게 보일 것이고, 검은 구름에 쌓인 달은 희게 보일 것이다. 이래서 이 공자님이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고 이 끼리끼리 놀아라. 이 지디가 사실 술을 먹긴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고 뭐 여자 뭐 엄청 밝히고 이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그 마약하는 그 실장, 여자 실장 있는 그 술집에 갔느냐? 그거 차마 자기가 거절할 수 없는 누군가에서 야, 와! 해가지고 술집에 가지. 그 지디가 태양하고 오랜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그 데뷔하기 직전에 갑자기 양현석이 탑하고 그 승리하고 대상을 데리고 와버리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실은 어떤 뭐 정말 사악한 기자가 이런 글 썼더라고요. 그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던데 거짓말로 흥한 지 드래곤 마약 거짓말로 망하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거짓말이란 노래 가사는요, 지디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지디가 사랑했던 여자가 거짓말한 거지. 그렇죠. 그때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너를 사랑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사를 쓴 기자는 그 거짓말한 노래 제대로 가사조차 음미도 안 했단 안 말이에요. 했다는 거야. 근데 그냥 지디를 죽이고 말 거야. 나는 그 일념으로 그렇죠. 지디를 말장이로 만들고 말 거야. 나는 일념으로 기사를 썼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지디가 자기가 개인 솔로로 나올 때 발표하려고 아끼고 아꼈던 거예요. 그런데 아티스트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가 만든 노래, 그거조차 소속사에 의해서 자기 곡으로 발표 못하고, 야, 그냥 그거는 빅뱅, 그룹 노래로 넘겨. 라고 계속 해가지고 넘어간 거거든요. 와, 그 말은 이 YG 그 회사가 GD를 완벽하게 손아귀에 넣고 그렇죠. 좌지우지하면서 얘를 쪽쪽 빨아먹듯이 10년, 20년을 지냈다는 이야기네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엄청나게 상처 입히고 했는데 지디는 그거조차도 대형 기획사여서 나를 보호해줬어라고 착각하는 걸 보고 와 진짜 착하고 순진하구나라고 생각이 그런데 들었어요. GD 팬은 지금 GD가 그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도 지금
GD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기는커녕 마치 GD를 마약장이로 모는 이 거의 음모에 가까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GD 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인간 권지용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 맞아요. 지금 정말로 권지용은 자기에 대해서 사필 귀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설상가상이에요. 사필 맞아요. 귀정은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권지용 지드래곤과 관련된 거는 설상가상,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사필귀정? 그러니까 네, 지금 어떤 GD 자기가 불행한 안 했기 일을 때문에, 네. 예상하고 계세요? GD는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사람들이 아, 안 했구나라고 믿어줄 걸 엄청 기대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쟁이야, 이 마약쟁이야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잘난 GD 꼴보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욕할 거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이미 그 GD가 마약쟁이라는 거, 그리고 분명히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20억이라는 수임료를 줬겠지라는 걸로 이미 넘어갔다라는 거 상상되세요? 타블로도 자기 스탠포드대 나왔는데, 나왔다고 인정받기까지 거의 뭐 연예인으로서 망가지고, 정신적으로 그렇죠. 피폐해지고, 연예인 활동을 거의 못하게 돼버린 상황이 만들어졌지, 진실로 보호받았다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늘 오유 GD 사건의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 권지용, G드래곤 이 친구 M자형, 위험해요. 진짜 예, 위험해지고. M자형 로맨티스트라는 상황에서 이 친구 그래도 꿋꿋하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데, 만일 또 샤이니 종영과 같은 사건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고, 또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면 권지영이 마약쟁이다 마약쟁이다 아니다라는 희한한 이 함정에서 마약을 통해 가지고 이 연예인을 옥죄고 연예인을 박해하고 연예인을 협박하는 희한한 나라에서 실제로 마약이라도 하고 이런 걸 당하면 그냥 억울하지도 않아요, 지 억울하지도 않아요. 억울하지도 않은데, 안 하고 너 약쟁이지. 너 약을 했으면 틀림없어. 왜? 너 이상하잖아. 너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너는 맞아요. 약쟁이면 틀림없어. 이런 몰이를 당하는 나라에 사는 이 N자형들을 살수 있게 하는 길을 찾아준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 방송 계속해야 되겠네요. 근데 아. 지금 설상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GD 권지영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지 드래곤이라는 상표 등록을 지금 YG에서 흔들었어. YG가 다시 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내 라고 이름 쓸 하는 수가 질문을 없어. 여러분한테 던지고, 다음 주에 이지 드래곤 지가 권지용이가 지가 드래곤이라고, 지 드래곤이라고 했는데, 지 이름이 YG 재산이라고 등록하겠다고, 더 이상 YG하고 소속사도 아닌데, 그건 당연히 권지용의 그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YG는 뻔뻔하게, 권지용은 우리를 떠나도 지 드래곤은 우리 상표야. 이거 황상민이 떠나는데 황심소는 여전히 내 거야 라고 지금 누가 주장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지 우리 다음에 이야기를 드래곤이라는 해봅시다. 대체 어떤 것도, 마음으로 지 드래곤을 어떻게 죽이겠다라는 그 의도가 숨어 있는지. 네, 오늘 두분 아주 찐팬으로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와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마음을 읽고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비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WPI 초급 워크샵에서 마음 읽기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WPI 초급 워크샵은 WPI 프로파일 자기평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지도로 자신의 프로파일을 해석받을 수 있고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간단한 1대1 원포인트 레슨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마음을 읽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 WPI 초급 워크샵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하루하루 다양한 사건 속에서 언론이나 대중매체가 나 모르게 주는 정답과 같은 메시지에 질문을 던진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정답처럼 믿었던 것이 배신하는 각자도생 시대의 생존 전략, 마음 해방, 통증 해방 방송. 황심소.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 나 잘 알이 되는 심리 독립 방송. 황심소. 황심소와 함께 질문을 던지고 내가 살아나갈 길을 찾아봅시다. 크고 작은 연애 고민을 가진 그대. 내 맘대로 안 되는 연애가 어렵기만 한 그대. 나에게 연애를 하라. 100번도 더 들었던 뻔한 연애 조언이 아닌 내가 주인공이 되는 맞춤형 연애 비법 대공개. 지금 황심소로 당신의 연애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셜록황@gmail.com